1505년 7월 흑사병이 또다시 뉘른베르크를 덮치자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검은 죽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 역시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짐을 챙겨 이탈리아로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몇 해 전 이탈리아를 방문한 듀러는 긍정적인 의미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화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듀러는 뉘른베르크와 이탈리아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중세 끝자락을 살고 있던 뉘른베르크에서 미술가들은 수공업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숙련된 기술로 수년에 걸친 도제 생활을 통해 기술을 손에 잘 익히기만 해도 충분히 이름 있는 수공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듀러가 경험한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창작은 능숙한 손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작한 작품에는 해석과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었고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관찰이 녹아있었으며 관찰된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작품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관찰과 해석 그리고 기술적 구현, 이것이 이탈리아 미술가들과 뉘른베르크 수공업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찰과 해석은 중세 수공업자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관찰되고 해석된 것을 기계적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옮겨놓기만 하더라도 훌륭한 수공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미술가를 판단하는 이탈리아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명민한 눈을 지녀야 했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고도의 지적 능력 그리고 현상 이면의 원리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듀러의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은 1505년 가을부터 1507년 겨울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도시를 방문했으며 누구와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1506년 무렵 베네치아에 체류한 것 같습니다. 법학자이자 인문주의자로 듀러와 가깝게 지낸 빌리발트 피어크하이머와의 서신교환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1506년 피어크하이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듀러는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위 속에서 태양을 갈망하란 말인가? 이곳에서 나는 신사이지만 고향에서는 기생충이 된다네. 이 짧은 문장은 미술가를 대하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토로하는 듀러의 간절한 속마음을 여과 없이 전해줍니다. 두 번에 걸친 이탈리아 여행으로 듀러의 화풍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물 묘사가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색채의 생동감이 더해졌으며 무엇보다 인물과 자연을 연결짓는 화면 구성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베네치아에 머무는 동안 듀러는 여러 작품을 제작했는데 그 중에서 1507년에 완성한 젊은 남자의 초상이 인상적입니다. 듀러는 베네치아에서 특히 독일 상인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은 상인 중 한 사람으로 듀러가 유행을 마치고 고향 뉘른베르크로 돌아와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증명사진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에 집중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몸을 살짝 틀고 있으며 그림 밖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눈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코 그리고 살짝 다문 입술은 청년의 인상을 충실하게 전달해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그림 뒷면에는 다른 한 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긴 머리의 노파가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다소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금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노파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조금도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화가는 젊은 남자의 초상 뒷면에 의미심장한 노파의 모습을 그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면의 젊은 남자의 초상은 초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주문 제작이었고 노파를 그리고 있는 뒷면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가 스스로가 창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듀러가 그린 노파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희끗하게 센 머리는 한때 매혹적인 금발이었습니다.
붉은 옷이 반쯤 흘러내려 드러난 속살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쳐져 있지만 한때 노파의 아름다움은 누구라도 설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노파는 시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덧없음, 주머니를 가득 채운 돈으로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뒤로의 이 그림은 주제와 그려진 시기를 이유로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르조네의 작품과 자주 비교가 됩니다. 조르조네의 노파는 애처로운 눈빛을 감상자에게 보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보입니다. 노파의 손에 들린 하얀 메모지 위에 꼴템포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라는 뜻의 이탈리아 말로 뒤로의 노파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이론가들은 두 그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